서울 YWCA가 드러냄, 샬롬의 공동체를 꿈꾸며를 주제로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홍보연 원장은 한국교회는 남성 목사에게 권위가 집중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구조인 만큼 성폭력이 발생하기 쉽다며 교회 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목회자와 신도 개개인의 의식 변화는 물론 교회와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